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OTV 슬림님이 질문 주셨어요. OTV 슬림님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? 머리 감는 횟수 궁금하신가 봐요. 하루 총두 번을 감습니다. 탈모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, 일반적인 중성도 필요하면 하루 한 번, 감으시면 되고요. 지성이면 한 2회? 2회 정도 감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건성이시라면 이틀에 한번 감으셔도 돼요. 아니면 하루는 물로, 하루는 샴푸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, 건성인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. 이 방법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이고요.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지성인 분들이 많아요. 피지성이 발달해서 기름기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이 지성이 탈모를 일으키는 거는 아니고요. 닭과 달걀처럼 어떤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좀 분분하지만, 지성 때문에 탈모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. 탈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성기가 생기는 거, 악화되는 걸로 좀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샴푸 횟수는 지성일 때 1회에서 2회, 중성일 때 1회, 건성일 때는 0.5에서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성, 건성, 중성 여부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가까운 뭐 미용실이나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한번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알려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